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보다 어마어마한 강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상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대해요.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힐과 육에 상대하는 그냥 우리가 실험하는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정사와 이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로만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짓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상대하는 이 원수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그 상대하고 그럼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그들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기도할 수도 없었고 기도해도 그 귀신든 아이 하나를 쫓아낼 귀신 하나를 쫓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시름은 이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시와 요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13절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악한 때인지 몰라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는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덧입고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성경을 읽었냐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를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찬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해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거라고. 400년 후에 노임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40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냐면 그렇지 않아요. 430년 만에 돌아와요. 왜 그랬는가? 400년이 찼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430년 만에 그들이 노임을 받아요. 다니엘이 이걸 깨닫고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을 주고 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지니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어찌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녀가 어떻게 잘 되기를 원치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렇죠. 자기 백성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 되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세요.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 놓고 기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루를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5일을 기도해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1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이 온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데요. 다니엘은 기절하는 것 같아서. 아니 왜 하나님이 첫날에 응답했으면 첫날에 응답이 와야죠.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러는데 21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놀라서 그러면 왜 당신이 21일 만에 왔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하늘에 이 바사국군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정사와 근시와 여둠의 세상주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사국군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올 수가 없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이 막 가로막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는 하나님께서 미가엘 군대장관을, 이는 전쟁하는 천사에 미가엘 군대장관을 보내주서 그가 바사국군을 물리쳐주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축복, 권능을 체험을 하지 못하는가? 한 시간, 두 시간, 하루 이틀 기도하다 그만두버리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오는 것 같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런데 이 정사와 근시와 요도바시나 이 하늘이 나게 영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팀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머리로 하려고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하나님 앞에 붙여서 응답을 해줄 때까지 그 자리를 일어나지 말아야 돼. 지난번에 제가 처음 모았을 때 보니까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12시 조금 넘으니까 마치고, 그리고 2시부터 또 4시까지 한다 그래. 12시 좀 넘어서 가서 점심 먹고 나니까 반 이상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왔는데 2시부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가져왔으면 오늘 이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가도
오늘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중보기도 팀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보기도 팀장이 되고 인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막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요. 그래,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수업을 마치고 한 분은 저녁 7시 돼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했냐? 뒷날 오전 7시까지 기도한 거예요. 아니,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그럼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하는가? 여러분이 처음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무거움이 와요. 힘듦이 와요. 답답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을 넘어서 기쁨이 와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제는 이것이 되겠구나. 그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갈 때는 얼굴에 수색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한나가 그 얼굴에 수색이 없어진 것처럼. 아니, 그런데 기도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풀어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배가 고픈데 싸자.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또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너무 힘들고, 또 다음에 가져와서 또 기도하다가, 아이고, 우리 급한 일이 있는데, 뭐 일이 있는데, 그래 또 싸짐어지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이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70년 찾잖아요. 그래서 그가 간구하기 전, 그런데 와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만 첫날에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도 첫날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기도만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도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 기도가 응답하고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이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열방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가?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야. 기도 응답을 좀 받아봐야 돼. 그러려면은 이 영적인 것을 돌파해 놔야 되는 거야. 오늘 와서 2시 전에는 가려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2시까지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온 기도점이 응답이 안 되면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마. 다른 사람이 다 가도 남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20몇 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진주로 보냈어요. 저 혼자 아무도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3월 달에 갔는데 10월 달이 되니까 유등축제를 해가지고 진주의 그 난강에 막 그 등 같은 걸 뭐 행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보니까 큰 용을 만들어가지고 여의주를 물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돈을 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진주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그 사단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에뱀, 용, 그놈이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난강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이 사단이 만들었습니까?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요놈이 지가 주인처럼 울음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와서 절하고 돈을 내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막 몽둥이를 가져가서 막 두지로 부숴보면 좋겠더라. 그런데 우리의 실험이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감옥에 가겠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도시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고 싶어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민선시장이 아니고 간선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초반이었는데 시장을 찾아간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비서가 못 만난다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 그러고. 그래서 비서 당신한테 다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니고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꼭 못 만나게 해서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못 만나게 했으니까 지금부터 진주시에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비서인 당신이 다 책임을 지라고, 당신이 못 만나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시장을 꼭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당신이 이제 못 만나게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라고. 아니, 그런데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뱀과 정갈 밟음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비서가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만났는데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자 7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지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때 이 큰 용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거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저 용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데 저거 이제 시장님이 저거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저거 있으면 진주 시내 재난이 일어나고 시장님도 온전하지 못할 거라.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나 예수 안 믿어 나가. 그래서 그랬어요. 시장님이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제가 찾아왔죠. 믿으면 내가 뭐 때문에 왔겠냐고. 시장님이 가지 말해도 제가 간다고. 그런데 시장님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나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맨날 매달 며칠 내 종이 내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않더냐.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내 종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간다고. 그러고 돌아 나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도 죽잖아요. 저기도 하나님 앞에가 쓸 건데, 예,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이, 잠깐!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오기 전에도 이 유동축지를 냈고, 용을 만들었고, 내 가고 나서도 만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맹고등학교에서 만드는데,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알아보니까 이 동명고등학교 원래 이름이 해인고등학교예요. 해인 싸서 만든 고등학교였어요. 그래 가보니까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는 김기대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때 그 친구하고 갔더만은 보니까 이걸 누가 만드냐면은 미술 선생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미술 선생이요, 교회 집사예요. 아니, 영적으로 우둔하면요, 이게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기대 선교사 얼마나 그 집사를 뭐래 버렸던지 두려워가지고 그때부터 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10년 있을 때 그 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근시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또 용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진주시내에 있는 목사님들, 진주시내에 있는 믿는 사람들 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사는 도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뭐 때문에 보냈는가? 하나님이 이 강주를, 이 전라도를, 이 대한민국을 우리 손에 맡겨주려고 모이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천사를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북한이 남북이 나뉘어져서 한 이게 74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고 유교를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였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 남한과 북한을 나누어서 온 세계의 교육장으로 다 쓰셨어요. 저는 20년부터 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그 해령, 무산, 이 도단, 그 도문 그쪽으로 쭉 다니면서요. 아니 그 땅 하나를 딱 강 하나를 두고 이 중국 쪽에는 옥수수를 집집마다 막 그냥 쌓아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딱 들어서면 저쪽에는 이들은 그 옥수수를 뭐 주냐면요, 돼지 주요, 돼지.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쪽에는 옥수수가 자란 걸 보면 우리의 키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쪽에는 이 허리에도 하나. 아니, 땅을 하나 딱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온 세계가 저 북한이 저런 줄을 알아요. 그러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통일이 이렇게 가까운 적이 없어요. 저 북한은 이제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는 들앉아 있어도 망하고 기어 나와도 망해요. 이 트럼프가 뭐 다 이야기를 하면서 기가 찬데 이 자꾸 저 중국에 가서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아 내가 러브레터를 받았다, 내 사랑한다, 저기 친구다 뭐 계속 그러니까 그러고 가서 트럼프하고 악수도 몇 번 하고 이번에도 판문점에서 가서 만났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그들을 통제했냐면은 반미로 통제를 했거든요. 온 나라가 반미였어요. 그들이 그런데 자기 나라 신이라고 하는 이 김정은이가 가서 트럼프하고 악수를 하고 그러는데 반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북한 사람들이 완전 남한 사람들은 지금 정체감을 잃은 정도가 아니고 그들 완전히 정체감을 잃어버렸어요. 이 마음이 완전히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잃어버렸어요, 이들이요. 그러고는
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완전히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데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중국 대사 김하중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상대방의 이름을 만 번만 불러가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의 그 중요한 인물들을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미국의 트럼프, 저 중국의 시진핑, 아베, 이 푸틴,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이 김정은, 그 다음에 인도의 모디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프랑스 마크롱 총리, 이 영국의 메이 총리, 하나님, 이 세계 지도자들이 그들이 뜻대로 이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모여서 의논하지만 저들이 경영을 헛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시편 2편과 33편에 보면 그 세계의 열왕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웃어버린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중국 공산당이 다투면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무너져야 돼. 그래야 중국의 저 14억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북한에 이 공산당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주사파들이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이 우리 학생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저 종교자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나눠지게 해달라고. 민주노총, 이거는 어떤 정권이 되어도 이거는 큰 암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저 민주노총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나눠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의인의 강물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검쟁반에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로 또 5절까지 보면 검쟁반에 향년이 되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빈 쟁반을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 주인님은 오늘 아무것도 기도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해 줄 게 없죠. 그런데 이 금쟁반의 이 향연은 가득 차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득 차야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는 왜 비가 오지 않냐면요,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 수증기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견딜 수가 없으면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처음 한 번, 두 번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금쟁반의 향령이 되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득 차면 응답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이 변화될 때까지, 통일이 올 때까지, 저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질 때까지,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거예요. 이제 앉아 기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여러분 자녀들 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 딸은요, 기가 막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 내 실력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아빠 기도 덕분인 줄 내가 알아요. 그래.
저는요, 물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다음에 한번 기가 막히게 응답.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이 국가금식기도 승인을 하는데 참 한 번 힘겹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집회들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강주 집회를 하고 돌아가서 우리가 서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번에 그 북한 구원기도 성에 가서 성의를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전주에 있는 분들이, 인천에 있는 분들이, 춘천에 있는 분들이, 곳곳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준비할 때니까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는 8월 달에 아까 목사님이 침노하는 자가 먼저인데 목사님이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강조에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 리더들하고 의논해보고. 그러고는 제가 그때부터 금식하러 올라간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데 이 강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금식하는 중에 목사님 강주에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작정을 한 기도가 있으니까 며칠 더 기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구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구미도 해달라고 8월 5일부터 7일까지. 만약에 목사님이 하루만 늦게 전화를 했으면요, 제가 구미 8월 5일부터 7일까지 결정이 됐으면 강주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한 달에 두 번씩 이걸. 우리 팀은 지난 화요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흰돌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하고 그것도 12시까지 마치고 밤을 꼬박 새워서 내려오고 그러고 또 내려와서 철야하고 또 어제 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또 일죠. 근데 우리 팀들은 한마디도 군소리가 없어요. 그냥 말이 떨어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기도원 300 용사처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20여 명 이렇게 같이 왔는데요. 근데 8월 달에, 그리고 제가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한국에 16개 도시에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이 유학 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해외에 가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LA나 저 뉴욕, 그 다음에 시애틀이나 텍사스, 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하나님이 금식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해외의 동포들, 이 지도자들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 멤버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아니 국내도 아직 다 못했는데 막 그러고 힘들어할까 싶어서 그냥 저 속으로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액 기한 가운데 연락이 온 거예요. 뉴욕 한인의 부회장님이라고 내년에 회장이 되는데 왔다가 저희들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뭐 좋은 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다 내려놓고 흰돌산에 있는데 그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고는 내년에 이 뉴욕에서 이 집회를 하자고. 근데 저는 생각만 하고 있던 부분들이었는데, 물론 간간히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앞서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되는가?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이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 재림하셔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 다른 민족도 안 하면은 저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시겠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늘 기도하고 또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도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잿더미 가운데서 그 전쟁터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이 다니엘을 써주셨던 것처럼 나를 써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